어제 간만에 국내 증시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수급 덕분에 어제 코스피가 1%대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2610선을 8거래일 만에 회복을 해줬고요. 코스닥 쪽에 1.8% 상승 흐름도 눈에 띄었죠. 특히 이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 흐름을 보여주면서 740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온기는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에게 확산됐었던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안에서의 오른 종목이 600개가 넘고요. 하락한 종목은 200개 정도. 그리고 코스닥 쪽은 1000개 이상의 종목들이 올랐고 400개 정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른 종목들이 내린 종목들보다 월등히 많았던 하루를 보여주면서 말 그대로 전반적인 저가 매수세가 어제 시장 안에서의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견인해줬다라고 평가해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가 긍정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음에도 그동안 2차 전지주들 크게 반등해주지 못했지만 어제는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모두 오른 폭을 보였었고 월요일장에 강세를 보였던 그 지난주 금요일에 강세를 보였던 금융주들은 차익 매물에 약세 흐름을 보인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을 확인을 해보시면 코스피 쪽으로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담아간 모습도 확인이 가능했고요. 52주 신고가 종목들은 계속해서 최근에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위주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나온 모습도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YG 플러스 어제도 13% 넘게 추가 상승을 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만 160%가 넘는 엄청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진우스 같은 경우도 현대백화점이 가장 큰 규모의 금액을 투자해서 인수했던 매트리스 브랜드인데 3분기에 실적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현재 매일매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6% 가까운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외에는 어떤 이슈와 업종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을지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시죠. 어제 빅테크가 끌고 트럼프가 밀었던 국내 증시였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 단안에서 이런 흐름들이 포착 가능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원전 쪽 보시죠.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들이 SMR 투자를 이어가고 또 트럼프도 원전 확대 공약을 제시하면서 사실 지난 2주 동안의 상승 흐름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국내 관련된 이슈가 추가적으로 더해지면서 G2파워가 27%대 다른 종목들도 추가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카자흐스탄에서 원전을 새로 건설하자라는 것을 놓고 국민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70%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사실상 확정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자흐의 원전 수주를 놓고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쪽에서도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난주에 카자흐스탄에서 이미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었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가 해당 수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확산이 됐고 관련주들에게는 온기로 퍼져나갔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점검을 해봤던 것처럼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어제 간만에 함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테슬라의 긍정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 안에서의 판매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IRA는 폐지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는 두 자릿수 이상 오를 수 있는 탄력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권가에서도 2차 전지의 바닥을 이야기하면서 내년부터는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KB증권도 어제 내년 대선은 2차 전지 소재 6개사의 합산 매출액이 올해 대비해서도 26%, 영업이익은 400% 넘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놨고요. 이 해당 전망치들, 일단 관련주들에게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드디어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을 해주면서 오랜만에 소부장 관련주들도 크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대만 쪽에서 나온 소식이 외국인들의 발길을 다시 잡아줬는데요. 이 엔비디아 HBM 공급과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기적으로 물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조건부로 승인을 했다는 소식이고 해당 소식으로 말 그대로 한 달 동안 이 삼성전자를 팔아치우던 외국인들이 매수 흐름으로 전환이 되면서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매출 비중이 높은 소부장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어제 시장에서는 크게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개별 이슈로 반짝인 종목들도 많았는데요. 미국 바이오 항공유를 1조 원 넘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던 DS단석 어제 30%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1조 원 정도 매출 규모면 작년 한 해 매출액 규모인데 이번 계약건 하나로 매출액을 모두 채울 수 있다는 부분에 앞으로의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어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디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버블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사실 그 버블이라는 플랫폼 안에서의 인구 비율을 놓고 보면 중국 쪽의 소비자들이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안 되고 애플을 통해서만 다운이 가능한데 중국 안에서는 애플 유저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디어유가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확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어제 전해왔던 소식은 중국 쪽 플랫폼과 함께 제휴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었고 이미 중국 쪽의 수요가 강력한 게 확인이 된 만큼 앞으로 디어유의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제 25% 급등 흐름 보였고요. 스튜디오 미루도 20%대 개별 이슈로 함께 올랐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개별 이슈와 소식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갔던 종목들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AP 헬스케어 각자 가지고 왔던 공시들로 인해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한 만큼 오늘 개장 직후의 변동성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WPC와 함께 계열사로 불리고 있는 WSCOP 코리아가 포스코 RN 공장에 현재 이온 교환막을 단독으로 공급했다는 소식이 시간에서 전해졌습니다. WCP를 비롯해서 포스코 그룹주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변동성 나올지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효소는 국내에서 1위 기업으로 불리고 있는 제노포커스 HLB 그룹주들이 800억 원에 지분을 투자해서 경영권을 본격적으로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HLB의 이 그룹주 8개사가 모두 함께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다양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해서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HLB 그룹주들의 변동성도 오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밸류업 계획을 SK가 처음으로 어제 시간에서도 공시를 했습니다. 연간 주당 최소 5천 원씩 배당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앞으로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오는 27년까지 ROE 10% 달성하겠다. 그리고 PER도 1배가 목표다라는 목표치를 내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룹주들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 글로벌 이슈들 오늘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에 좀 주목을 하고 있었죠. 북한군이 파병이 됐기 때문인데 미국에서 기존에 추정하기로는 북한군이 3천 명 정도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을 거다였는데요. 간밤 또 확인된 소식을 확인을 해보니까 북한군이 약 1만 명 정도가 현재 러시아 최전선까지 파병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산이나 전쟁 테마 관련해서 변동성이 있을지 주의를 해보시고요. 간밤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도 있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1억 원 가까이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현재 기준에서 월가에서는 더욱더 긍정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다만 대선 직후에 매도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주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만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세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 오늘 관련 테마 안에서의 수급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간밤 국제유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유가 하락 수혜주들도 점검을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일정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슈슈 슈퍼위크 이번 한 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들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국내 대표 기업들 특히 굉장히 실적에 기대되는 3분기 실적에 기대되는 방산 관련주들 오늘 대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미국 쪽에서 알파벳이나 SMCI 등 우리가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그 수요를 알아볼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일 시장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새벽에 미국 쪽 실적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지표에서 중요한 부분은 졸츠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 오늘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점검을 하시면서 오늘 개장 직전까지의 상황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쁜 한 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인데요. 오늘 발표되는 종목들의 실적들 그리고 미국 쪽의 지표들까지 점검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나온 시그널들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밤 사이에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0.65%,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0.26%, 0.27% 강세를 보였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오래간만에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빅테크의 희비는 좀 엇갈렸습니다. M7 희비가 엇갈렸는데 애플은 올랐습니다만 엔비디아와 테슬라 많이들 갖고 계시죠. 밤 사이에는 하락하는 모습, 특히 테슬라의 하락률 2%대로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왔습니다. 국제 유가 또 급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을 했지만 핵시설 또는 정유시설을 타격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급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WTI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지금이 투자 적기다, 지금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한편 이번 주는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 주간이 되겠는데요. 많은 실적 발표 또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까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트맵을 통해서 지금 월요일장 분위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금융과 재량 소비재 섹터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는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금융 섹터 강세를 두고는 트럼프 트레이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우세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M7 희비가 엇갈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조금 더 컸죠. 이 부분도 특징주 이유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일단 0.86% 상승했는데 세 가지 이슈들이 이날 나왔습니다. 일단 애플 인텔리전스 배포를 했고요. 반응 어떤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M7 칩을 탑재한 아이맥을 공개했습니다. 이 신제품에 대한 반응도 체크를 보셔야겠고요. 좀 부정적인 뉴스 한 가지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이폰 16 사용, 판매 금지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혹시라도 매출에 영향을 주게 될지, 이 규모가 얼마나 될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메타 밤사이에 올랐는데요. 구글과 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 AI 검색 엔진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글 또 빙과 마이크로소프트와 대결 구도가 되기 때문에 향후 이 세 기업의 주가 또 경쟁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밤사이에 크게 하락을 했는데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3% 이상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 만큼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쉬어가는 하루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29일에는 알파벳이 또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하게 되죠. 일단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서는 주가 0.81% 강세를 보였는데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유튜브 매출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2분기 나름대로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그래도 유튜브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좀 불안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유튜브 매출이 잘 나와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지금 정치, 대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 관련 광고가 증가했을 것을 예상하면 유튜브 매출 양호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알파벳 외에도 이번 주에 실적을 공개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나 많이 공개하나 봤더니요. S&P 500 내 시가총액 비중으로 따졌을 때 무려 42%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이번 주 실적 발표에 나서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굉장히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번 주 많은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또 이에 따라서 시장 영향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29일 알파벳 AMD도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엔비디아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연결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맥도날드는 최근 좀 주가가 부진했다가 밤사이에는 반등을 했습니다만 대장균 논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컨퍼런스 콜 내용까지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31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실적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엑손모빌까지 금요일을 장식하게 되니까요. 이번 주 한번 실적들도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그리고 지금이 투자 적기다라는 이야기 나왔다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10월까지 그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면 11월과 12월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무려 79%고 이때의 평균 수익률은 4%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플러스 수익률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우상향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또 구체적으로 10월 28일을 언급한 골드만삭스 매니징 디렉터가 있었습니다. 과거 데이터부터 봤을 때 10월 28일이 4분기 중에서 투자하기 가장 좋은 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업들이 이날부터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고 또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강하지 않은 조금은 그래도 약세 흐름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선 이후 시장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안도할 것이며 위험 선호 심리가 정책 그리고 정책과 연관된 종목으로 반응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선도 이제 7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앞으로의 시장 긍정적인 기대감을 안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도 오늘은 좀 체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을 단행했지만 그래도 핵시설이나 정유시설은 타격하지 않았고 또 이란도 이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밤사이에 WTI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6%대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배럴당 67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앞으로의 WTI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향후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원유 공급 혼란을 야기하는 수준까지 격화될지 결정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인 즉슨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게 될 경우 둘 간의 갈등이 좀 격화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대선까지는 지켜보고 WTI의 향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뉴욕 증시 시그널 잡아봐야겠죠. 일단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오르면서 투자 심리 살아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국내 증시에도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애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신제품 또 애플 인텔리전스 배포가 있었죠. 과연 반응에 따라서 애플 관련주 움직일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또 밤사이 테슬라는 쉬어갔습니다. 어제 2차 전지주 국내 증시에서 이미 강하게 올랐었는데 과연 테슬라의 차익 실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조심스럽게 좀 다가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 급락했습니다. 유가 하락 수혜주에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석유주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재임을 뉴욕 증시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오를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시그널까지 잡아봤습니다.